저는 조민석입니다. 2003년에 서울에서 시작한 메스다디스의 소장이고요. 저희 프랙티스 이름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첫 단어 매스는 과학이나 물리학, 자연에서의 어떤 물질 세계를 다루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매스가 덩어리라는 한국말의 뜻인데, 고체나 액체나 기체, 그리고 빛의 입자까지도 다루는 단어이죠. 물리학에서. 그리고 동시에 매스라는 단어는 어 매스 미디아 에스컬처 식의 어떤 사회를 다루는 어 그런 단어이죠. 건축이 많은 학제와 어, 분야들이 교차하는 분야이지만은 특히 물질 세계를 다루는 과학과 사회적 현상을 다루는 학문에서 어이이 이 단어가 공통적으로 겹치기 때문에 그게 흥미로워서 저희가 일종의 화두로 생각을 했던 거고요. 특히 한국에서 21세기 시작한 사무실로서 두 번째 단어 스터디스는 저희가 계속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전문가라기보다는 항상 그 변화하는 세상을 계속 관찰해야겠다는 저희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적절하게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움직이는 관역 같은 세상인 거죠. 이 땅은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시작은 컴페티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제가 할수 있는 종교인가? 저는 불가지론 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포괄적이고 열려있는 종교라는 데서 금방 매력을 느꼈고요. 그래서 참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흥미로웠던 거는 이 자리에 교당이 있었습니다. 작은 규모로. 그랬는데 창문이 양쪽으로 있더라고요. 동서쪽으로. 그래서 근데 거기에 이렇게 가림막이 있었어요. 천으로 된. 그래서 빛만 들어오고 뷰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좀 특별하다, 여기 왜 창을 놓을까 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옛날 항공사진을 보니까 이 땅이 땅의 제일 정상이었던 거예요. 한 10m 정도 높은 구름 위에 앉혀 있었고, 양쪽으로는 북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기존 이 위치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뭐, 프레젠스를 가지기 위해서 작은 언덕 위에 얹혀졌다고도할수 있지만은 또, 이게 그렇게 막 무지막장이 높은 건물 아니었고 지금 그 배려심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주변은 다 주거지였기 때문에 작은 건물들 단층에 그런 그 한옥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높은 데서 이 등치 큰3층짜리 건물이 낮은 데 있으면 뷰를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서 양쪽 창으로 잘 보이는 위치이기도 해서 여기에 오고 싶어 하고 뭐 종교 국가는아니지만은 주위 지역에서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떻게 보면, 퍼블릭 펑션을 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 주변의 낮은 건물들한테는 민폐를 덜 끼치고, 어, 또 바라보기도 좋고, 보여지기도 좋고, 뭐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종교가 할수 있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더니티의 어떤 진행 과정 중에서 많이 달라졌잖아요. 어, 서양에서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이 종교가 흥미로운 거는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신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질문을 크게 한 이후에 생겨난 2 0 세기 초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많은 부분 불교의 선불교의 어떤 양식을 차용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부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그죠? 그렇고 리인카네이션 윤회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다른 사람들하고 배려심 있게 살고 자기 마음을 계속 공부하고 여성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양 쪽에 더 가까운 그런 종교예요 옳고 그르고 이렇게 그런 판단하고 이러는 것도 아닌 어떤 그러나 함께 이것들을 그래서 중요했던 게이 종교에서 중요했던 거는 생활 종교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브리데이하고 같이 물론 어떤 지니어슬러사이라고 뭐 그런 직접적으로 지금 이 공간이 그것의 이제 어떤 중심 공간인데 명상이나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경험의 공간도 있어야 하지만은 그거와 동시에 굉장히 동적으로 주변의 어떤 흐름들하고 함께하면서 만날 수 있는 접촉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최대한 만들어 주자는 게 처음에 목표이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랜덤 할 수가 있을까? 종합선물 세트처럼 모든 도시 유형의 규모와 높이와, 높이라고 하면 1층부터 15층 정도 되는 건물이 나란히 같이 있고요. 다양한 공법과 재료 전시량이라고 할수 있는 모든 재료와, 그러면서 주변에는 600년이 넘은 창경궁이 있고요. 한쪽에는 김기찬 선생님이 담을 법한 골목길 풍경이 같이 펼쳐지고요. 그러면서는 또큰 길가나 아니면 내부 안에 이 뒤에 보면은 암센터도 그렇고 그런 좀 성의 없이 만들어진, 죄송하지만요. 굉장히 급조된 덩치 크고 뭔가 위압적인, 어, 폭력적이지 않다면요. 그런 건물들이 함께 공존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도시 담론에서 아티큘레이트 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이것을 맥락으로 읽기에는 너무나도 엔트로피가 너무 강하고, 이제까지 이런 맥락에 관한 디스커션? 어떤 담론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저희 그 속해 있는 서울보다도 낮은 밀도의 활성화가 작은 뭐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출발이 됐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리버럴 데모크라시, 네오리버럴 뭐 이런 어 시리스케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아시아적 어떤 그런 <laughs> 모습이에요. 그것은 어떤 그 경관을 컨트롤하고 뭔가 조화를 이루고 이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어 아이디어이잖아요. 두 가지를 좋고 나쁘고로 얘기하기보다는 너무 완벽하게 컨트롤된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파시스트. 어 옛날 뭐 이태리나 이런 데서는 사는 모습도 그렇지만은 뭐 입는 옷까지도 좀 통일적으로 조화롭게 만들려고 그랬던 어 초기 모더니스에 20세기 초반에 그런 형태들이 있었다면은 그거에 반대해서는 한국의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자유롭고 뭔가 새로운 이상을 표현하는 것 같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것을 또 미화화해서 보여주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거는 맞고요. 한글마저 얘기하면 또 정치 체제도 어떻게 보면은 평양하고 서울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완벽하게 조율되고 거기는 뭐 우리보다 규모도 좀 작긴 하지만은 좋아의 면에서는 거기가 훨씬 더 어, 특별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오히려 건축하고 도시에서는 어떤 경관으로서의 통제나 이런 것들은 그것이 어떤 v i 이든 아니든 놓은 어, 지는 오래된 것 같고요. 저희는 어찌됐건 저희가 다뤄야 될 현실이고 여기서 또 긍정을 하지 않으면안될 그런 현실이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싹쓸이해서 재개발하고 결국 그래봤자 타워 몇게 올라가고 이 조직들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대표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완벽한 곳은 없기는 하지만요. 너무 완벽하면 또 무서운 거고 어,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의욕이 더 생겼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No Dead End, No Dead Space 이런 모토를 가지고 이 주변과 계속 뭘 만들어 갈렸는데 결국 서쪽 부분이 미완성인제가 되는 거를 긍정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지형 때문에 고조차 때문에 그쪽으로 한 2m, 3m가 되는 그냥 옹벽이 이렇게 지기적으로 가야 되는 되게 비정형적으로 자체가 굉장히 좀 특별하긴 했습니다 근데 뭐~ 무엇도 하지 않는 그냥 어~ 죽어있는 뭔가가 돼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냐면은 원래는 다른 이 주변에 한 호텔에서 가지고 있던 땅이었고 거기를 그냥 가지고 있다가 주차장 을 만들겠다고 사놓은 땅이었는데 뭐~ 쓰시는 분들이 전혀 어~ 계획이 없었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팬데믹의 덕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호텔이 좀 어려워졌어요. 팬데믹 때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그래 가지고는 이거를 내놓은 거예요. 어넥센는 기업에서 이제 사회 공헌 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안병동 인텐스 케어 유닛을 전국 방방곡곡에 지어 왔는데 마침 서울대 주변에 하나가 있으면 했던 거예요. 서울대 도네이션을 하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는 금방 그 땅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제 저희한테 그 일층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그 바로 직전에 컨택을 한 분은 이것을 설계한 분이에요 건축가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던 게그 사이에 삼층짜리 다세대 주택이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물을 통해서 지나갈 수 있게 이제 어떤 그런 허락을 해달라는 그런 거였고 서울대 쪽에서 캠퍼스 쪽에다가 야외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서 그 레벨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3m를 올라와서 우리 뒤땅 끝자락을 통해 가지고 지나쳐서 램프를 만들어서 또 다시 내려와야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병원에서 뭐휠체나 침대나 이런 것들 움직여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존중을 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마침 저희가 시간상으로 어... 바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가지고 공사를 그때 중단시키고서는 굉장히 빨리 진전이 됐어요. 우리도 막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1층에 지금 기도실이 하나 저쪽에 있던 게 앞으로 왔고 실외기나 이런 것들도 다 바뀌었습니다. 잘 리거시에이션이 되면서 엘리베이터 자체도 전혀 필요 없게 됐으니까 그쪽에서는 또 비용도 줄어들게 됐고요 무엇보다도 어쨌든 아픈 분들한테 훨씬 더 이동하기가 편리해진 그런 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 죽었던 서쪽이 지금 잘 양쪽에 합의하에 공동으로 쓸수 있는 공간으로 잘 가꿔지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우리 정영선 선생님 제가 아주 존경하는 조경가이시죠. 정영선 선생님이 처음에 제가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쭉 보시더니 아 이런 건좀 살리고 뭐 하자 이제 뭐 가든에 이제 많은 부분들은 나무들을 옮기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그 대법당의 코너에 그 땅에 굉장히 아름드리 무척 높은 은행나무가 있었죠. 이거 보시더니 아 이거는 구할려면 구할 수도 없고 이거는 잘못하는 거라고 없애면 살리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생각이시다. 복잡하긴 하겠지만은 공사에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말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착공식이 굉장히 여기 이제 성직자들이 오시고 다 하얀 이런 저기로. 깔아놓고, 부직포로 깔아놓고 되게 멋있게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어 일종의 작은 마운드만 남겨 있고, 좀 많이 이렇게 헤어컷을 좀 과하게 하긴 했었는데, 은행나무가 함께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는 공사 과정에서도 계속 조금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주사도 놔주고 그러면서 계속 잘 가꿔줘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시간성에 관한 어떤 그 연속적인 뭔가, 왜냐면이 도시가 계속되는 단절의 연속이었고 그것이 이제 성장 위주의 어떤 지난 세기하고는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움직여야 되는 데고 여기는 또 특별히 그래야 될 어떻게 보면 유서 깊은 잘 보존되지는 않았지만 많은 그런 히스토들이 있는데 은행나무 하나도 사실은 가장 흔한 게 은행나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은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이제 잘 따라 주셨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더 좋은 나무 심지 그나고 냄새나는 것도 암 은행나무인데 뭐 이러면서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남아 있고요 아마도 6 0년 거의 처음 교당이 들어왔을 때뭐 조그만 나무 아니었겠어요 예. 기념식수 같은 걸 마당 한 코너에다 한 거예요 예. 우리가 도시와 건축이라는 거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어떤 학제인데 근데참 인본주의만 잘해도 참 대단하다. 지금은 돈주의라서 <laughs> 인간을 위한 건축이 이런 게 슬로건인데 사실은 인간을 넘어선 여러 가지 그 다른 비인간 주체들 뭐 그렇게들 얘기하잖아요. AI가 포함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다양한 어떤 그 개체들과 공존한다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게또 불교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이 도시 안에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은 그렇고 이제는 도시 안에서 중요한 위치들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질 않아요 거의 보면 이렇게 막 매듭이 막 꼬여 있고 이런 데들이 많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 결국 어 쉽게 땅짓고 헤엄칠 수 멋있게 할수 있는 땅들이 많이 없 이미 다 끝나 있기 때문에 어 어떻게 보면 정체 상태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성의 어 부위들은 그런 거고. 결국 가지고 있는 장소가 시작할 때는 어떤 잠재태로서 뭔가 드러낼 수 있겠다, 뭔가 이렇게 기프 박스를 열어서 뭐, 언폴리를할수 있는 그런 서사 같은 게 보이는 그런 거가 이제 저희 처음 어, 애써서 어, 들여다보는 거죠. 그게 저희 건축가의 역할이고 제가 뭐 많이 함석 깨닫게 됐는데 정말 히로이하게 이렇게 뛰어들어서 만화를 뭐탁 던져놓으면 막빌바오 세상이 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제가 간호원에 더 가까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사선생님보다도 그게 이제 뭔가 계속 널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널처링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일하고 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관여를 하는 일이고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은 우리는 예술 쪽은 아니고 그러나 굉장히 많은 그런 어, 아이디어들을 필요로 하고 뭔가 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있지만은 어느 분야보다도 길거든요. 이런 스토리들은 제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만해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고 계속 어찌 됐건 그 과정이 한 4년 정도 됐었는데 끊임없는 대화 여기 교당 내부 분들께서 성직자들과 여러 가지 어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어 정말 정성껏 어 이웃들을 만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사실은 건축의 그런 역할들을 계속 기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저는 그런 역할, 시간을 많이 드리고 계속 어찌됐건 아, 케어하는 부분에서, 어, 작은 리액션들이 모여서 어떤 큰 액션이 될수 있는 그런, 어, 가능성들, 어, 그런 거에 어떤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